자, 차원 본부장은 오늘 키워드로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.0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. 정부에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인데, 정부 정책에 따라서 최근에 또 로봇 관련 종목들이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한동안 급하게 올랐다가 쉬어가는 양상이었는데, 이런 정책, 정부의 모멘텀을 받으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? 하천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? 네,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.0은 사실 가칭입니다. 가칭이고 뉴스에서 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어서 좀 활용을 해봤고요. 네. 말씀 주신 것처럼 로봇주들이 이제 5월에서 6월 달에 나오는 이런 정책 모멘텀으로 상당 부분 좀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데요. 지난번에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력이 나왔었던 주요 요인은 대기업의 투자였죠. 근데 이번에 이제 또 정책 모멘텀까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추가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, 올해 초에 특히나 1월부터 4월까지 큰 상승력이 나왔었던 주도 테마라든지 섹터를 보시면 신전략 4.0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정부의 주요 정책에 힘을 받은 섹터들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상승력이 네네. 나왔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로봇 관련된 또 이슈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, 최근에 지능형 로봇 개발과 보급 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됐는데, 해당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로봇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을 시키는 부분이거든요. 해당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로봇이 많이 출하가 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감속기라든지 아니면 비용을 절감하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표적으로 엔진이라든지 이런 쪽은 계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아마 그러한 부분들을 선두로 끌어주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대기업들의 투자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지분 투자를 통해서 투자를 했었던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당 정책을 바탕으로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좀 슈팅이 나올 수 있는지 체크해보시면 좀 어떨까 싶은 생각에 좀 선정해봤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로봇 관련 종목, 로봇 테마를 다시 한번 좀 봐야 할 타이밍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, 그러면 관련해서 종목들을 좀 체크해보겠습니다. 오늘도 이 관련된 로봇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? 네,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뭐 대표적인 로봇 관련된 종목이고요. 오늘 사실 이제 관련된 종목 중에서 제일 많이 슈팅이 나오고 있는 종목은 SP 시스템스라는 종목입니다. 네. 뭐 해당 종목은 현대차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오늘 관련된 좀 긍정적인 이슈가 좀 터져 나와서 로봇 중에서는 좀 가장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오고 있고요.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를 하면서 명실상부한 이런 로봇 주들의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. 뭐 기술력도 네. 상당히 좀 뛰어난 상황이고 여러 가지 뭐 서비스 로봇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로봇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로봇팔까지도 이번에 좀 출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근데 이제 로봇팔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뉴로메카라는 종목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는데 뭐 치킨이라든지 특히나 음식점에서 굉장히 좀 활용도가 높아진 부분들이 있고 해당 부분에서 사실 뭐 인건비를 좀 찾아보시면 식당 같은 경우 뭐 300에서 400 정도가 굉장히 좀 많거든요. 근데 로봇팔 같은 경우는 하나에 1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. 즉 직원 한 명을 쓰지 않으면 로봇팔을 3개에서 4개나 쓸 수 있는 상황이어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. 이러한 흐름들은 좀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. 또 이제 협동로봇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로봇들이 지금 출시가 많이 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네.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군용 로봇까지도 사실 분야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로봇 견이죠. 로봇 견에 대한 그런 이벤트도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군사 27년까지 군사 업무를 또 수행하는 부분까지 관련이 있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좀 이슈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로봇 관련된 쪽에서 가장 빠르게 좀 흑자 전환한 부분들 또 국제까지 선정한 이런 다양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. 자, 이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7% 넘게 상승세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외에도 어떤 종목도 체크해보면 좋을까요? 네, 이번에는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인데 이거는 좀 후발로 모아가시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고 온 종목입니다. 일단 로봇 모션 제어기와 이제 에너지 제어 장치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스마트 액추에이터라는 부분으로 좀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또 이제 주요 제품 자체가 이런 이 부품들을 모아서 좀 소형화하는
그런 좀 주력 모델이 있습니다. 해당 부분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 로봇의 또 이 원자재 가격에 한 50%까지 최대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네. 이제 감속기라든지 엔진이 원재료에 좀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지만 해당 부분들에서도 사실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로봇에 대한 출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될 것이고 해당 업체에서는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도 부분은 좀 상당 부분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뭐 이 월드클래스 300 과제 도 좀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주가의 위치적인 에너지도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 매수로 접근 대응하시기에는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만약에 해당 종목을 좀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이전에 고가 라인 부분이 18,500원대를 1차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출하량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는 부분이라면 분명 원가 절감에 대한 이슈가 크게 터져 나올 수가 있어서 이 경우에는 직전 최고점이었던 22,000대까지도 상방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상황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.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시 한번 반등세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에 RS 오토메이션은 차곡차곡 좀 모아갈 만한 로봇주 테마로 하나를 알려주셨어요. 자, 그럼 이 키워드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.0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박정식 대표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죠. 이거 보셨을 때 관련된 로봇 종목 어떤 거 떠올리셨어요? 저는 삼익 THK를 한번 보도록 삼익 하겠습니다. THK. 네.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 3년간 빠르게 성장이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무려 4배나 성장이 나왔습니다. 네. 이런 실적이 좀 우량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삼익 THK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이나 성형 가이드 즉 일직선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보조 부품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성장을 한 그런 기업인데 최근 자회사들을 통해서 뭐 서브 모터나 감속기 그리고 스카라 로봇 그리고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웨이퍼를 옮기는 이 LTR 즉 이송 로봇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. 하고 있습니다. 또 삼성전자와 다관절 로봇도 현재 동동 개발한 전력이 있고 또 삼성전자의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송 로봇 LTR OEM 업체로 참여한 이력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나 또 국내 이런 정책적인 관련이 만약에 엮여진다면 상당히 긍정 적인 시너지가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이번에 사우디에서 이 산업광물부 장관 겸 국가산업개발센터 회장이 지난 2월 2일 날 50개 부분에 이제 투자 기회를 제공할 거라고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서 26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산업용 로봇 분야 육성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지금 이슈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이 시장 하락력에 관심을 가져두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